그러면은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아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완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안심하시라든지 왜 이런 걸 안 하는지를 참 모르겠습니다. 그 이건 세계적으로 정답이 나와 있어요. 뭐냐면 유럽표 유럽에까지도 불란서라든지 독일까지도 대만식으로 하는 게 정답이다. 네, 컴퓨터는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예. 제가 요 이야기는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. 컴퓨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. 다시 말하면 지금 해킹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해킹 그룹들의 실력에 의하면은 얼마든지 컴퓨터는 해킹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해킹들을 오히려 이제 그 국정원 같은 데는 해킹 애들을 데려다가 해킹 시도를 해서 이제 계속 방어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지금 그 이게 뭡니까? 그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요. 투표 용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만약에 조작을 하면 컴퓨터 해킹뿐만 아니라 그 투표 용지를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 네. 잠깐만 요 이야기는 팩트니까 네.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네, 네, 네. 그다음에 그 컴퓨터에 올라가는 거는 집계표라 해가지고 각 투표함 그 개표 집계표가 있습니다. 집계표는 손으로 씁니다. 네. 손으로 쓴 거를 가지고 제가 그 사진도 있는데 그 손으로 쓴 걸 가지고 합계해서 그다음에 그 컴퓨터에 올라갑니다. 컴퓨터 올라가는 그리고 지금 그 특히 대통령 선거 말고요. 지방 선거는 당선증을 누가 주냐면 중앙선관위원장 컴퓨터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예를 들면 제가 서대문 의뢰 출마했으면 서대문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집계표를 갖고 개표 집계표를 그거를 손으로 들면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아직 안 올렸는데 개표 집계표가 이게 여러 장이 있거든요. 그거를 수작업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합니다. 그러니까 자, 그거는 그건 저 또 일부 주장이고 아니, 그럼에도 그건 그대로 값이 딱 결정이 돼 버리면요. 그것도 하나의 주장으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나는 100% 이게 조작한다는 것을 내가 선거 5번 한 결과 보세요. 지난